관상, 수명, 운명 등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생김새. 초록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국어사전의 내용이지요. 이렇듯 외적인 것을 단서로 내면을 통찰하는 관상. 관상학적으로, 재미로 실제 관상가분과 함께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묘사되는 외적인 특징은 모두 체형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취합하여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축약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더 컬랩! 오늘은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을 가지고 오셔서. 네, 그래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형태를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니까요. 지난번에 뭐 E.T. 뭐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실사화시킨 버전을 관상학적으로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앤토니아 다! 오 마이 갓. 결왕국 엘사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이런 관상학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양 쪽에 그렇죠. 치우쳐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미리 고지를 드립니다. 네. 네. 예, 엘사의 AI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잔여운이 굉장히 없기도 하고 잔여운이 없어요? 네, 잔여운은 없어요. 오. 이제 이렇게 생긴 분들은 거의 독신으로 산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광대가 많이 발달한 대신에 코가 그만큼 더 높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에는 권세는 있으나 좀 외롭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노년이 조금 외롭고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돈과 권력으로 그걸 좀 커버하는 상쇄된 그런 스타일. 돈과 권력이 지나치게 네. 강력하군요. 네, 다른 부분을 메울 정도라서 서양 눈이라서 약간 그리고 또 삼백안이 기가 있는데 네네. 지난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삼백안이 냉철함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 말 그대로 뭐 얼음 공주, 철의 군주 뭐 이런 철의 군주. 네, 연애운 자체는 연애운이요? 예. 한 번 만나면 정말 길게 만나는데 오. 그게 길게 만날 수 있는 게 인생 몇 번 안 돼요. 나머지 다 짧아요. 하... 어중간하게 뭐 1년, 2년 만나는 경우는 없고 진짜 막 한 달 안에 헤어지든가 몇 년을 만나든가. 왜냐면 이분은 되게 까탈스럽기도 하고 까탈스러우신 분이군요. 연애에 있어서 본인만의 철학이 굉장히 깊은 분이라서 예. 그걸 완전히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엄청 잘나서 이분 스스로가 아 내가 이 사람 닮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게 한나 되게 어려운 분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얼굴에 녹아있다라는 그렇죠. 눈 부분이나 네. 눈 동자의 기색이나 그리고 인복이 정이 아예 없는 인간한테는 저 정도 인복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오. 정이라던가 덕이라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저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철의 군주다. 그렇죠. 여왕이죠 말 그대로. 오. 영화에서처럼 It's coronation day. 그녀의 동생 겨울왕국에 만납니다. 엘사가 이제 전형적인 이론가, 사상가라고 볼 수 있다면 예. 이 부분은 실천하는 사람 그거. 실천하시는 분. 실무자. 되게 활동성도 높고 이분이 인복으로 치면 엘사보다 훨씬 높아요. 아 그러네요. 광대가 코량 균형도 딱 맞죠. 예. 그래서 되게 주변에 사람도 노년까지도 많은 편이고 그 이분은 이제. 턱도 이제 사각졌잖아요 조금. 예. 턱이 각지고 광대가 저렇게 받치고 코가 저렇게 있으면 잔여운도 좋은 편인데 잔여를 또 다산할 확률도 되게 높으신 편이고. 오. 하자를 얘기하자면. 하자? 예. 하자를 얘기하자면 하관 쪽이랑 귀 쪽을 보면 귀가 굉장히 뒤집혀 있어요. 아 예예. 예. 하관이 좀 좁은 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위장이랑 작은 계열로 건강학자가 조금 보이는 얼굴이라서. 그것 때문에 단명을 좀 할 수 있는 편이라서 단명할 가능성이 있다. 젊어서 건강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얼굴입니다. 아나! 아나! 근데 이 정도는 근데 왕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이렇게 사람 좋고 사람 좋아하고 많이 다른 사람이 많으면 예. 왕이 되긴 힘들어요, 솔직히. 왕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사실 겨울왕국 뭐 이제 관상학적으로 봐야 재미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죠. 이제 영화에서는 안나가 결과적으로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실제적 만약에 실제적인 역사에 저런 얼굴들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다. 힘들었을 것이다. 잠깐 왕이 될 순 있어요. 예. 근데 병약해지거나 뭔가가 터져서 엘사가 다시 왕이 될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래 취지가 이걸로
후속작을 예측해보자였으니까. 네. 그럼 안나가 3편 스토리를 예상해준 저 1, 2편 다 봤거든요. 예. 아마 안나한테 뭔가 일이 생길 거예요. 외세가 침략을 한다거나 이래서 얘가 병조 누울 거예요. 아, 외세의 침략으로 안나가 병조 눕고 엘사가 돌아와서 네. 나라를 다시 지켜내고 아... 안나가 낫고서 또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안나가 그러겠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역시 왕은 언니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엘사가 왕이 되면서 엘사가 다시 왕이 된다. 네, 그렇게 끝나는 스토리. 좀 안타깝다고도 볼 수 있네. 근데 얘,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죠. 왕이라는 자리가 아, 무거웠을 것이다. 네, 무거우니까 그렇게 조금 행복하게 그냥 자녀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보죠.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I love crazy. 겨울 왕국의 빌런, 네, 빌런이죠. 빌런 한스 왕자입니다. 이분 딱 보면 약간 이제 코가 굉장히 높은데 광대는 예. 조금 꺼져 있고 눈이 얼굴 비율에 비해서 움푹 꺼져 있고 턱이 살짝 비대칭이에요. 어, 예, 맞습니다. 귀 연골도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편이고요. 네. 눈썹하고 눈 위하고 많이 좁은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이런 상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예. 앞잽이다. 주로 이런 얼굴들이 옛날에 이제 친일파라든가 좀 그런 역사적 빌런들한테 많이 넣은 얼굴이거든요. 아, 친일파 얼굴. 네. 근데 이분들이 또 화통한 빌런도 아니, 성격이 화통한 빌런도 아니라서 네. 되게 소심소심해요. 되게 겉으로는 잘난 척, 센 척 다 하는데 네. 속으로는 진짜 완전 멸치 육수가 이런 멸치 육수가 없단 말이죠. 코가 저렇게 높고 광대가 꺼졌다는 거는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단 얘기예요. 있어도 저 사람의 그 당시의 능력이나 네. 권세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예. 그것 떨어지면 주변에 사람 하나도 안 남는 얼굴이다. Do you understand? Yes, you do. 하관이 저기 비틀어지지만 않았으면 예. 진짜 그 우리나라 친일파들처럼 노년에도 나쁜 짓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지금 턱이 네, 삐뚤어 이게 AI가 만든 건데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지만 좀 삐뚤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려 눈에 뭔가 하자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당장에 겨울 왕국에서도 네.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를 했거든요. 이제 계획은 실패했고 결국 나라로 돌아갔는데 끝은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3편에서 저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아 한스가 힘을 키워서 네 그죠. 엘리전을 네 그죠 엘리전을 엘리전을 택하고 네 안나에게 쳐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엘사가 이제 분노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스토리가 짜란 디즈니에서 사고수가 굉장히 많아서 아 사고수가 있어요? 엘사나 뭐 다른 기타 인물들이 죽인다기보다는 예. 예를 들어 막 말을 달리고 가다가 성문을 갑자기 박아 죽는다든가 결국 칸스는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아, 이제 앞잡이 딱 그 암살의 이정재 구멍이 두 개지요. Loves me. I knew it. 클래식 디즈니로 왔어요. 인어공주 에리얼입니다. 네. 자, 이분의 관상학적 접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게 절대 자연적인 출생 그런 걸로 예. 저런 눈 앞에가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없어요. 저거는 이제 앞팀을 해야 되는 눈이거든요. 아 이거 뭐 서양에서도 이럴 수 없나요? 힘들어요. 거의 자연적으로 저런 눈이 발생한다는 거는 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저건 앞트임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눈 살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어마녀한테 가서 목소리 사면서 예. 이제 사은품으로 앞트임을 받지 않았나 약간 그런 감이 있어요. 아, 앞트임을 패키지로다가 받았어요. 패키지로 시술을 이제 앞트임 시술까지 목소리 시술까지 해서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진에 조금 명암이 있긴 한데 이분도 턱 균형이 조금 이제 비대칭이 살짝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예. 그 말년에 있어서 조금 또 악재가 있다는 거죠 이분도. 오. 아까 그 왕자처럼 문거품이 되는 스토리도 있고 네. 왕자와 잘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작이 아마 물거품도 끝날 거예요. 조금 앞트임이 거의 많은 부분 남자운도 내리고요 금전운도 꺾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어지간하면 추천을 안 드려요. 눈이 진짜 멀지 않은 이상. 그리고 이분도 아까 그 왕자랑 비슷하게 눈썹하고 눈 사이가 굉장히 좁아서 네네. 재물이나 재산 이런 게 많이 쌓이기가 힘든 편이고 아... 또 광대는 상당히 발달했고 코도 오똑하고 괜찮게 생겨서 인복이나 그런 중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균형도 되게 맞고 좋은 편인데 네네.
끝이 되게 좋지 못한 얼굴인 거죠. 아... 돕는 사람은 많으나 성품은 되게 발랄하고 호기심도 되게 많은 분들이고 이렇게 생긴 분들이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에는 디자이너나 예술가 계통에 좀 많이 계세요. 뭐 배우 쪽에도 많이 있으신 편이고 예. 그럼 또 이 말을 보면 또 초년우는 굉장히 또 좋은 편이라서 예 왕족이니까 그니까 예. 초년우는 괜찮은데 중년우 들어가면서부터가 흔들리다가 노년에 확 꺾여서 원작 스토리 물거품 예. 스토리에 맞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네네, 얼굴일 네네.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요 남자가 그 왕자 그놈이 에 걔 눈치가 없었어. 그쵸. 척하면 척, 아 얘가 나를 이렇게 또 사모를 하는구나 하고 딱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지 계속 가만 보다가 그게 남자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짜란. 그 물거품 되는 스토리도 마녀 경고 무시했다가 물거품 돼버린 거잖아요. 아 그쵸. 이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분. 어떻게 보면요 마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할 거야. 나 이거 추천 안 하는데. 근데 한 번 하게 되잖아. 그쵸. 굳이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아 저게 똥이 분명한데 찍어 먹어보면 다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라 냄새도 나 그렇게 사는 분들이라 살짝 사고나 그런 탈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으나 그 밖의 것들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쵸.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I did. 동양인이면 하나밖에 없죠. 네. 이분은 최근에 이제 실사화 영화가 나왔다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스르륵 사라지셨던 그쵸. 그 캐릭터의 원작 캐릭터를 AI화 시킨 실사화 캐릭터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양인이시기 때문에 성립이 돼요. 그렇죠. 예. 제일 보기가 저한테는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화뮬란 어떻습니까? 1부, 2부 통틀어서 관상이 제일 좋아요. 오.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오. 이분은 봉황눈이에요, 봉황눈. 오, 졸린 봉황 아니고 진짜 봉황. 네, 그냥 생 봉황. 야, 이거 굉장한 극찬인데요? 엘사도 이제 왕의 제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왕 그 자체라서. 야, 왕인가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제 여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이분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못해도 대형 기업에서 한 자리 차지할 만한 와. 기업가 사업가의 운도 굉장히 많으시고 코가 일단 보면은 예. 이제 저게 마늘코라고 하는데 예. 완전히 마늘 쪽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저런 코가 동양코 중에 최고 코로 치는데 재산운에 있어서 거의 막힘이 아예 없다고 봐야죠. 저 정도면 기본적으로 저런 코는 10억 밑으로 재산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따봉! 그 눈 사이 요 위치를 보면은 저기가 이제 돈이나 예. 자기 재산 이런 걸 상징하는 부분인데 되게 맑고 좋은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요. 예. 용눈 같은 경우는 왕이나 네. 좀 경영자에게 많은데 봉황눈은 재상들한테 많은 눈이에요. 재상? 네. 이야... 그 눈에 저 정도 재산에 광대가 또 굉장히 발달해 있죠. 아 그쵸. 저 정도 광대 그리고 입술 균형도 맞고 턱도 요 정도 균형 차면은 뭐 크게 난다고 보진 않아서 그리고 상중 하정이 거의 정확히 3등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자 관상으로서는 거의 상위 1%라고 볼 수 있는. 야. 우야호. 이런 분을 만약에 배우자로 맞이했다 하면은 내가 그냥 병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식주 걱정 안 하지 않을까. 짜란. 부모 형제는 눈썹 쪽을 많이 보는데요. 예. 눈썹 쪽이 많이 균형이 좀 많이 대칭이 많이 틀어져요. 그래서 눈썹은 제대로 나 있는데 저렇게 균형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네네. 갑자기 부모가 자녀가 장성했을 때 병이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부분 빼고는 흠이 거의 없어요. 최고의 얼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실사화는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디즈니 제작자도 몇 사람 잡아. 근데 이런 관상, 이런 관상 가진 분이 영화에 출연 안 하겠죠? 영화 제작을 하시겠죠? 맞네. 너무나 대단한 관상이기 때문에 그쵸. 굳이 배우로 나올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배우분 그 뮬란 실사 배우 찍으신 분도 네. 재산도 되게 많고 한데 예. 그분은 거의 서민으로 보일 정도로 돈 많이 가진 분들이라서 그래요. 그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는 장군으로서 활약을 하시지만 거진 최강의 그쵸. 관상을 가지신 우리 뮬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관상을 알아보는 관상으로서 다가가보는
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진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진짜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누가 에일리언을 봐서 그러니까. 아, 네. 막 관상 역사상 제가 정말 외계인 관상 본 건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짜란.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그 질문을 하시는 손님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상은 바뀌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 예. 근데 영화 관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생겨지기 마련인데 네, 네.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면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나 행동을 바꾸면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상은 바뀌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들 못 바꾸시더라고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시는데 그쵸. 하지만 마음만 먹는 걸 바꾼다면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코가 굉장히 한쪽으로 많이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성형이나 이런 거 없이 마음 바꿔먹고 행동 바꾸니까 이게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원위치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고 사신다면 관상은 솔직히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뀌게 돼 있다. 네.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 마음만 굳게 먹는다면. 결국 볼드보트와 타우스 이런 친구들은 마음 굳게 먹지 못했군요. 그것도 그렇고요. 대부분 프레데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25살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안 바뀌어요. 인간이 거의 99.99%. 프레데터는 바뀔 일이 없겠군요. 딱 봐도 그 양반은 25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안 바뀌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파이님 저희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클립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구독클립 그리고 파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조회수가 나와 hey, 유튜브 좋겠다.